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안신혜 온인주입니다. 유례 없이 강했던 8.2 부동산 대책, 9.5 추가 대책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과는 다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양극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 지역에 중복 지정된 서울, 송파, 서초, 강남 등 11개구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죠. 네, 반면 투기 과열지구로만 지정된 나머지 14개구의 아파트 값은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뭐 여전히 지역별로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눈과 귀를 열고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 시장의 틈새를 보면 반기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실전 부동산 고! 고!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곳 있잖아요. 저희가 진단해드리고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모셔보죠. 마르스컴퍼니 주용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 관련된 궁금증 무엇이든 좋습니다. 전화번호 열어놓을게요. 자, 오늘 번호는 02-2077-6357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에게 미리 접수 주신 사연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양천구에는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10단지 22평형 살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목동 12단지 27평형 임대 중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축소를 고려 중인데 한 채를 매도할지 아들에게 증여할지 고민입니다 하셨습니다. 자, 일단 10단지, 12단지 둘 중에 하나를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굳이 매도를 안 해도 증여할 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매도를 할까요? 증여를 할까요? 예, 일단 8.2 대책 나오고 나서 투기 지역에 뭐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좀 과잉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 일단은 무조건 다 팔고 어떻게 해서든 1주택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과한 우려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굳이 내던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매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가치 없는 것만 좀 정리를 하고 좋은 거는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목동 10단지하고 그리고 목동 12단지를 보유하고 계신 거죠. 뭐 보유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목동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초기부터 뭐 거주하면서 장기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전체 뭐 14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죠. 서울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단지입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120% 내외로 이 재건축 사업성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이번에 8.2 대책이 나오면서 조금 더 뭐 인근 지역에서 앞서서 진행이 되어갔던 여의도도 어느 정도는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고 그에 이어서 목동도 속도가 조금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까지는 가격이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할 겁니다. 약간의 뭐 조정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목동을 지금 팔아서 조금 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금보다 좋은 가격에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 부동산을 주식 투자하듯이 뭐 몇 개월 사이에 고점에 팔아서 저점에 다시 잡고 이건 현실적으로 해서는 안 될 그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거래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목동 10단지와 12단지는 일단 보유를 하고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재건축 사업성은 뭐 뛰어나다라고 이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재건축 사업성을 떠나서 목동이 갖고 있는 그 입지상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목동의 동쪽에는 이 여의도가 있죠. 서울의 3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겨난 마곡 첨단 산업도시가 있죠. 그러니까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그리고 서쪽에 양대 산업단지가 이제 업무단지가 중요한 업무단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양쪽에 중요 업무단지를 끼고 있는 그러니까 중심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뭐 계속 보유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보유를 하고 가실 것인가 이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두 개를 갖고 계신 상태이니까요. 하나는 뭐 거주를 하시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뭐 또 한 채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거주 요건은 2년이 되겠고요. 임대사업자 등록하셨을 때 임대기간 5년을 채우시면은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그 요건을 갖추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를 그냥 보유를 하시고 또 나머지는 증여를 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뭐 자제분께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 잘 드리고 뭐 효심 지극한 모습을 보신다면 이쯤에 뭐 증여를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근데 이 증여를 하실 때 하나의 원칙이 있죠. 자산 가치가 앞으로 상승이 예상될 때 자산 가치가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때 증여를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 높은 가액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세액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목동을 바라볼 때는 향후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시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증여를 하시는 건 뭐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증여를 하실 때 이렇게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해놓으신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게 아파트의 시가에서 현재 들어가 있는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만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전세보증금, 일종의 채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그 납세액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사용했을 때 납부하셔야 될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두 개 다 보유하고 가시면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각각의 방법도 알려주셨거든요. 다시 보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합리적인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입니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는지요? 내 마을에 네, 시청자님. 네, 매어마을에 분당 장미마을에 23평 아파트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래된 아파트라 한 25년 돼서 이제 그 재건축까지 바라봐도 괜찮은가 하고.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자세한 상담 좀 해주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장미마을이라고 말씀하셨죠.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예, 몇 평이라고 그러셨죠? 23평도 있고 뭐 27평도 있고 그냥 그래요. 아, 여러 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 그 분당 투기과열지구 지정 새롭게 지정된 건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예. 예. 그러면 그 전에 샀어요, 다. 예, 그 전에 사셨고 몇 년 정도 보유를 하셨어요? 2년 보유하셨어요? 예. 이 장미마을의 현대아파트를 2년 정도 보유하셨으면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돈을 벌고 계신 상태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차익이 생기신 거죠? 한 1억 정도는 벌고 계신 상태 아닌가요? 8, 9천만 원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예? 8, 9천만 원 오른 것 같아요. 예, 8, 9천만 원 정도 올랐죠. 거의 그러니까 2년 전에 사셨으면은 이 장미마을 같은 경우에 4년간 거의 2억이 올랐어요. 그 중간에 들어오신 거니까 근 네. 1억 정도 가깝게 네. 뭐 시세 네. 차익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만큼 그냥 기분 좋게 팔아서 예. 현금 챙기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쯤 팔아요? 지금부터 매도를 좀 준비를 하시죠. 이 장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부터 매도 준비하셔갖고 뭐 한 1억 가까이 차익이 형성됐으니까 그 현금 챙기시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네.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아파트가 단순히 뭐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팔아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 이 분당을 바라보실 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건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리모델링이 되겠죠? 네.
분당은 리모델링이 주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바라보실 때 사업성이 네. 이 리모델링 전과 후를 대비했을 때 굉장히 현격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좀 너무 큰 기대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죠. 기존의 아파트에 뭐 위로 몇 개 층을 이제 뽑아 올리는 그런 방식이 될 텐데요. 근데 네. 이 리모델링 방식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세대수가, 그러니까 일반 분양으로 팔 수 네. 있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업비를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업성이 이렇게 네.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가 리모델링은 이 재건축하고 달라서 네. 안전진단을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 규제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뭐 네. 여기 입주자들끼리 머리 띠매고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전진단 통과 못하면 그것도 또 네. 불투명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까지는 이 분당 아파트 가격이 특히나 이 장미마을 같은 이 야탑동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던 게 강남 대비 격차가 좀 심했죠. 강남 대비 너무 아파트 가격이 쌌기 때문에 따라붙어 왔던 그런 형국도 있었겠고 거기에 하나 더해지는 게 이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쯤에는 좀 한번 팔고서 차익을 네. 내 현금화해서 다음 기회를 네. 노려보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요 정도 말씀드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네. 중원구에 장자기 금어 올림 32평짜리 우리 아들이 갖고 있는데요. 아, 아드님께서 갖고 계세요? 예, 예. 근데 안 와요. 거긴 3년 됐는데. 그냥 있어요. 가격이 비슷하죠? 네. 똑같아요. 가격이 최근까지는 뭐 큰 움직임이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장미마을하고 연관을 지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장미마을은 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리모델링 사업성 관련해서도 일단은 지금 파시는 게 맞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입지만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입지만 놓고 보시면은 이 야탑동 쪽, 이 분당 안에서도 야탑동 쪽 사시는 분들은 판교가 생긴 걸 바라보실 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주거단지로서의 위상도 좀 뺏기고 상권도 네. 판교에 많이 뺏기는 형국이었다는 거죠. 예. 뭐 좀 배는 아프지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근데 이 분당 안에서도 야탑동 쪽이 아닌 아래 그 남단, 임해동 쪽으로 내려오시면 약간 양상이 달라집니다. 네. 달라지는 이유가 이 GTX 정차역이 새롭게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 공원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고속도로. 그러니까 네. 좀 기피 시설이죠. 고속도로 바로 옆에는 집값이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고속도로를 공원화하면서 이 좌우측에 자유롭게 뭐 공원을 통해서 넘나들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면서 요 뭐 경강선 일대, 그러니까 임해동 일대가 되겠죠. 뭐 네. 성경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네. 뭐 가격이 이제 좋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금호 어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10억대 언저리에서 아마 그 제일 낮은 평형대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대 언저리에서 크게 이제 가격 변동이 없었을 텐데요. 네. 10억대? 아니에요. 저 5억대 안 나가요. 그 보뜰마을 9단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요. 중원구 저기 중원구청 뒤에 금어올림이라고 있어요. 중원구청 뒤쪽이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예. 분당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분당 안에서 만약에 답을 찾으신다면은 제가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 판교역하고 임해역 사이 탄천의 네. 서쪽 변이 되겠습니다. 탄천의 서쪽 변. 네. 뭐 성경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은 그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 수서강 고속도로 공원화 사업과 그리고 GTX 정차역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이외의 분당 지역들, 뭐 1기 신도시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뻗어나가기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고 뭐 대응 전략을 네. 그 현금을 챙겨서 다른 쪽으로 전환하시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예. 현대 아파트 매도 의견 전해주셨고요. 금호 아파트도 예. 매도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도움 좀 네. 되셨나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는 좀 빠르게 짚어보고 바로 해답해드리는 스피드 상담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해결해보시죠.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율곡주공 3단지 27평형 전세로 투자 중입니다. 3주택자로 양도세, 중과세 우려되는데 매도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세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데
그나저나 여기 규제에서 벗어난 곳 아니었나요? 예, 이 파리 대책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군포는요, 일단 투기 지역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닙니다. 어느 것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군포에 뭐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계시더라도 뭐 매도했을 때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이유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파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이 부분은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세금 문제를 떠나서 이 아파트 자체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겠죠. 이 율곡 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방송 통해서 가끔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가격의 모습입니다만 가격이 최근까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몇 년간 아주 완만한 상승을 이어왔고 예, 전세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을 해왔다는 이야기죠. 거의 전세 가율이 한 80% 정도 지금 목전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앞으로 상승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지금 팔 이유가 없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단순히 이제 매매가 전세가 차이 딱 이제 그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이 건너편에 세종주공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종주공이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죠.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종주공 가격이 기존에는 비슷하다가 이 율곡주공보다 좀 앞서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단지에서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은 옆으로 이제 퍼져나갈 수가 있겠죠. 나중에 율곡주공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시세가 더 상승하시길 기다리시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무풍지대입니다. 시청자님 걱정 마시고 그대로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두 번째 고민도 함께 만나볼게요. 화면 보시죠.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 신도시 투자를 고려 중입니다. 현재 현금 6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파트와 상가 중 어디에 투자할까요? 하셨는데 요즘 얘기 좀 잠잠한 곳 아니었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상가 둘 중에 투자 고려 중이신데 어디가 좋을까요? 예,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뭐 6억 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청라에 뭐 아파트가 되었건 상가가 되었건 굉장히 뭐 다양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좀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라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들어가셨던 분들,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입주를 시작했죠. 일찍 들어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업무 시설이 하나금융타운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내년도 이제 하반기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6천 명 정도의 상주 인구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천 명 정도가 들어온다면 이 청라국제신도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뭐 예측을 해본다면 총 3만 3천 세대입니다. 3만 3천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청라신도시에 6천 명의 상주 인구가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영향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청라신도시의 아파트들이 중대형 평형대이죠. 그리고 현재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를 보면은 뭐 전세가율이 50% 언저리나 그 미만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이 하나금융에 뭐 이런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나금융에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을 때 1차적으로 전세가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1, 2년쯤 후부터 이제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 쪽을 바라보신다면은 조금은 더 긴 호흡에서 바라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상가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쪽을 보신다면은 기존에 뭐 분양이 되었거나 현재 뭐 분양이 되고 있는 그런 상가 자리들이 보통 이 커넬웨이라고 하죠. 동서 방향으로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운하가 있습니다. 이 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들이 이제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시설이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변동이 생길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많이 빼앗겨버릴 상권이 있고 또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상권이 있습니다. 겹치는 상권, 고급 음식점과 같은 상권은 여기에서부터 흡수가 될 것이고요. 생활 밀착 업종이 되겠죠. 병의원, 약국이라든지 뭐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상권들은 계속해서 이 아파트 중심부 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드디어 신도시가 빛을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됩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도 함께 챙겨보시죠.
주용남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부동산 시장 장단기 예측 및 절세 전략 주제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여의도역 3번 출구 S레뉴 빌딩 14층 회의실로 가시면 되는데요. 02-564-1879 예약은 필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르스 컴퍼니 주용남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